박서영이 가운데 흘려줬고요. 장은서 왼쪽에 공간이 났습니다. 이주아, 이주아 왼발! 이주아! 이주아! 이주아입니다! 스코어 1대0 우산 정보구가 앞서 나갑니다. 아, 이주아의 이번 선수권 대회 발끝 마법이라도 걸리는 완벽합니다. 골대 오른쪽 상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곳에 이주아의 슈팅이 떨어졌습니다. 박민지 직접 오른발! 박민지 동점골! 스코어 1대1 예성여고가 단 한 번 차는 프리킥 기회를 살립니다. 스코어 1대1 후반전 동점을 맞추는 예성여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예성여고입니다. 박민지의 오른발 결국 팀을 위기에서 한 차례 구해냅니다. 왼발로 낮게 직접! 김지현 이 공이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와, 김지현 선수의 왼발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멋진 슈팅을 보여줍니다. 김지현. 스코어 2대1 6강 토너먼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성여고. 아, 거리가 정말 멀었는데 왼발 임팩트 제대로 실리면서 이선희 골키퍼의 키를 넘어가는 멋진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1. 오른쪽 측면에서 양은선은 본인이 주고 들어갔는데요. 선시우 좁혀 들어오면서 가운데 홍채빈, 홍채빈 넘어집니다. 이과정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은 경고. 아, 홍채빈 선수가 등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이 이선영 선수가 홍채빈 선수의 유니폼을 길게 늘어지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을 정확히 봤던 주심. 이 장면 뒤쪽에 홍채빈 선수의 등이 늘어나는 만큼 확실한 접촉이 보였었던 장면. 그러나 결과는 경고와 함께 페널티킥. 동점골의 주인공 박민지가 준비합니다. 휘슬이 울렸고요. 박민지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박민지의 세 번째 득점. 스코어 3대1. 박민지는 오늘 프리킥과 페널티킥에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골키퍼의 방향을 완전히 속여놓고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넣는 박민지. 스코어는 3대1. 이제 6강까지 7부 능선을 넘는 예성여고입니다.